손실 보상 58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실 보상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적법한 행정 작용을 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해 줍니다. 자, 먼저 우리 의의를 좀다좀 보시죠. 같이 한번. 방가로 1번 의의. 행정상의 손실 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가해진 개인의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 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이란 견지에서 행정 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계속 개념 요소를 봤고요. 성질 봐보세요. 방가로 2번.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질. 자, 이것이 공권이냐 사권이냐. 중요한 것은 판례가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행정법학회의 다수설처럼 공권으로 보면 소송 유형은 행정 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가겠죠. 그런데 판례는 그 소송 실무상 사건으로 보고 이때 이제 소송 유형은 민사 소송으로 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계속 그 공식적으로 암기 놓으셔야 돼요. 584페이지 양가로 2번 판례 보아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 견해. 자, 사건, 민사소송. 자, 돼 있고, 양가로 2번에 예외적으로 판례가 종전에는 사건으로 보고 소송 이용을 민사소송으로 하던 것을 이렇게 바꿔서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당사자소송, 즉 공권으로 보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보는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억번과 니은번은 계속 지금 현재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도록 하죠. 기억번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예외 기억번. 다만 판례는 토지수용법, 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감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본 바가 있고, 구공유수면 매립법 제16조에 따른 손실 보상 청구 소송도 행정소송으로 본바 있으며, 현행 공토법, 이 공토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감 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억번에 여기 뭐 행정소송 하면, 그렇죠?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 즉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번에 판례 그세개 있죠? 요거 반드시 하여튼 뭐 토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관한 것은 이제는 공권으로 보고 있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봐보세요. 최근 2006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하천법상의 손실 보상 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이전의 하천법상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 보상 청구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다루던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렇죠? 민사소송으로 다루던 것을 공법상 당사자소송, 즉 행정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2, 3번 암기하셔야죠.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송 이용과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뭐 항고소송이냐, 당사자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그죠? 뭐 기관소송이냐, 민중소송이냐, 그 적용 이해 판례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의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쭉 가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그볼게 있는데 행정상 손실 보상의 근거, 이론적 근거 나오죠. 이론적 근거, 그렇죠? 여기 이제 양가로 1번 있고,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지금 현재 학설 중에서, 자, 우리 행정상 손실 보상의 이론적 근거, 특별 희생설이 통솔 판례입니다. 보시면 585쪽에 양가로 2번 맨 위에 나오죠. 보시면 특별 희생설은 사유 재산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특정인에게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특별한 희생 내지 불평등한 희생이 있는 경우 이를 공동체 전체가 부담을 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 공평의 요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렇죠? 특별희생설, 이것이 통솔 판례입니다. 이 특별희생설 잠깐, 특별희생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요 내용과 관계에 대해서, 볼수 있는데요. 뒤에서 이제 손실보상이 요건에서 좀 나와요. 그럼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뒤에서 다시 학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그 적법한 그 행정작용을 통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 중에서 사회적 제약, 사회적 구속 또는 기속, 사회적 제약, 사회적 구속 또는 사회적 구속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학설인데. 뒤에서 이제 이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손실인지, 사회적 제약, 구속, 기속에 해당하는 손실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 발생한 재산상 손실 중에서 사회적 제약, 사회적 기속, 구속,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모두, 우리가 수인, 감내, 그죠? 수인, 감내해야 하는 손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국가에 존립하려면 외적 방어 해야죠. 뭐가 필요해요? 군정작용 필요하죠. 이에 따라서, 그죠?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은 모두 군대를 가야 합니다. 병역 의무가 있죠. 병역 의무상, 병역법상, 우리 남성들은, 성인 남성들은, 이때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들은 군대 가서 2년 동안 복무해야 돼요. 2년 동안 복무하는데, 보시면 2년 동안, 그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죠? 우리 사회에 있으면, 군대 안 가고 사회에 있으면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 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4개월이면 최소 2,400만 원 정도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죠. 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수인, 받아들여야 하는, 그죠? 우리 사회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손실이에요. 이것은 사회적, 국가사회의 기속적, 구속적, 제약적 손실이에요. 이건 보상 안 해줍니다.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보상해줍니까? 우리 예전에 가산점 있었죠. 이 가산점은 국가 시혜적인 거예요. 은혜적인 거, 시혜적인 거예요. 맞대. 우리 국가 보상 의무가 없어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적 기속, 구속에 해당하는 손실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가산점 있는 것이 5점 남성들한테 5점 줬는데 이것이 사실 그 많이 큰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그죠?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불과 한두 개 차이로 이렇게 붙고 떨어지는데 이게 점수 너무 크다고 해서 이게 좀그 위헌 결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산금 제도 자체가 가산점 제 가산점 이 제도 자체가 위헌무용 것은 아니고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 여성이라든지 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5점 가지고 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점수 차가 너무 크다고 그렇게 봤던 거고 그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군대에 대해서 갔다 오는 것은 시혜적인 거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점, 2점 정도, 뭐 3점까지는 좀 3점도 크네요. 1점, 2점 정도는 조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여성들은 그런 뭐군 복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여성들은 남성이 못 갖고 있는 모성 갖고 있지, 모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모성 자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스라엘 같은 여성도 복무해요. 의무제죠. 의무제인데 여성들도 저는 군 복무 현장에서 직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죠? 남성이라는 그 모성, 여성이 갖고 있는 모성에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그죠? 또 그다음에 그 가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충분히 그죠? 우리가 제2세를 생산함으로써 저는 국가에 대한 그 병역 의무 또는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다 이행했다고 봐요. 우리 남성들 다 여성에 대해서 몸 빌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서 뭐 병역 의무를 국방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총 대포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뭡니까? 총 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특별희생서를 볼 겁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우리가 수인할 수 없는 그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방금 이번 실정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 있죠? 헌법 우리 규정, 헌법 제23조 제3항에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이제 있는데 이것이 손실 보상 규정이에요. 근거, 헌법상 근거 규정인데 이것이 불가분 조항인지 여부인데 헌법에 잠깐 보시면 여기 좀 판례는 아직 없어요. 없는데 니은번에 이거면 니은번 보겠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이게 불가분 조항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죠? 예. 헌법 제23조 제3항은 국민의 재산권은 그죠? 법률이 규정한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재산권 보장 조항이에요. 사실 국민의 이 재산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다면 국민의 이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그 내용과 그 한계에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도 공공복리의 적합 행사, 공공복리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 돼 있고 제3항이 바로 이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그 일반적인 조항이에요. 헌법상 조항입니다. 요걸 갖다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보시면 공공필요시에 재산권의 그죠? 사용 제한 및 수용 및 재산권의 사용, 제한, 수용 다 같이 쓰겠습니다. 수용 및입니다. 및 and 및그 보상이죠. 이 보상은 재산권의 침해 유형이죠. 재산권의 침해 유형이 있고 이런 재산권의 침해를 할 때는 그 보상 규정을 갖다가 그렇죠? 법률로서 국회가 지정하는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라.
정당한 보상을 해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시에 재산권의 침해, 이 재산권 침해죠. 재산권의 공용 침해, 이게 공용 침해. 이런 재산권의 공용 침해로서 사용, 제한, 수용할 때, 할 때는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보상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같은 법률에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이 보상 규정을 같이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규정이죠. 요 규정 갖다가죠. 공용 침해와 이 보상 규정을 같은 법률에 둬야 한다.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불가분 조항. 불가분 조항이라고 합니다. 또는 부대 조항. 부대 또는 결합 조항. 이렇게 얘기해요. 뭐 법과목은 이쪽 이후부터는 쉬워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불가분 조항이냐. 자, 공용 침해를 할 때는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률에 둬야 돼요. 따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분 조항,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이렇게 불가분 조항이다. 같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한다는 것이죠. 이때 정당한 보상은 뒤에 나옵니다. 정당한 보상, 완전 보상을 의미해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완전 보상은 이거 시가에 의한 보상이에요. 시가 보상. 현재 시가에 의한 보상을 말해요.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행정상 손실 보상이 일반 근거 규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니은번에 아직 헌법은 우리 좀그 헌법 제23조 제3항에 대해서 우리 다우설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불가분 조항, 부대 결합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보시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헌법 규정의 성격. 문제의 소재 봐보세요. A번.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용 침해가 있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러나 법률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의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자, 개인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제23조의 성격과 관련해서 논의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봐보세요. 이거 불가분 조항 아니겠어요? 아니, 공용 침해, 사용 제한, 수용 사용 제한. 공용 침해 및그 보상을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용 침해를 규정하면서 그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자, 그렇죠. 이 법률에 이 보상 규정이 없으면 공용 침해를 하면서 사업 시행자는 보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바로 여기, 학설 나와요.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상식적으로 요거 보시면 헌법 제23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봐보세요. 이런 게 어떨 건가? 요게 이 법률에서 공용 침해 규정을 두면서 있는데 여기다가 보상,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요. 보상. 이걸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데, 국가배상법은 일반법이 있죠. 국가배상법 있어요. 국가배상의 일반법은 국가배상법인데, 우리 행정상 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행정상 손실보상은 각 개별법의 근거, 손실보상이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법이 없는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이 개별 법률에서 공용 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사업 시행자는 보상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사업 시행자가 그렇죠? 토지 수용을 한다. 토지 수용하는데 공용 침해를 하면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 이 손실보상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응? 그렇죠. 공용침해 있죠. 손실보상을 못 해주는 경우에요. 자, 이때 보시면, 이때 사업시행자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과 토지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수용했는데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보상 못 줘요. 그러면 이 갑은 봐보세요.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학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개별 법률 없으니까 이건 헌법 위반 아니에요. 이 법률은 위헌 아니에요. 헌법 제23조 최고 법규모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야, 돈 내놔. 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 학살 나와요. 좀 가볍게. 여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시험에서 자주 출제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나오고 가끔씩 나와요, 지금. 왜? 이미 출제가 다 돼서 문제가 됐다 보니까 예전에 행시에서 나왔다가, 그다음에 여기 7급 나왔다가, 9급에 한번 나왔다가, 지금 많이 안 나오지만 가끔씩 나와요. 그럼 이때 이 갑은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에 관해서 학설들이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뭐 나와요? A번. 방침 규정설. 방침 규정설. 이거 보시면 헌법 제23조 제3항은 하나의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공 필요시에 재산권이 공용침해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법률에 두도록 하는 하나의 방침 규정에 불과하다. 하나의 방침 규정. 헌법이 입법자 있죠? 헌법이 입법자에게, 국회에게 앞으로 공공 필요에서 재산권 침해할 때는 그 보상 규정을 같은 법률에 둬라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자에게, 국회에게 하나의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거죠. 이거 국회의원들에게 방침 규정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죠? 어떤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법자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라. 입법 의무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방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이 갑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해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 보세요. 입법자에게 하나의 앞으로 법률 정할 때 공용 침해할 때 손실 보상 규정 두도록 법률 이렇게 정하도록 하는 방침 규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방침 규정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B번 보세요. B.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 입법자. 자, 이거 똑같은데. 헌법 잘 봐라. 헌법 잘 봐라. 헌법이 공공 필요할 때 이렇게죠? 이럴 때 공용 침해와 함께 보상 규정을 법률로서 두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 지정권자 바로 입법자, 국회 입법자에 대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직접 그 효력이 미치니까 국회의원들을 구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를 직접 법적으로 구속해요. 그래서 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국회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죠. 미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공용침해를 하면서 공공필요에서 공용침해 규정을 두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 법률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입법자가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위헌인 법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들이 직무상 행위를 하는데, 자, 이 직무상 행위, 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 행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했다고 봐요. 아시겠죠? 예. 국회의원들, 국회, 그죠? 국회의원, 국회, 국가기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 청구권이 아니라 뭐다?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나번도 여러분들 읽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직접 효력설.
요거 다 익혀 둬야 돼요. 조금 난이도 높게 나오면 이거 나와요. 직접 효력서 봐보세요. 헌법 제23조 제3항은 우리 일반 국민, 응? 우리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규정이다. 우리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근거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직접 효력서를 낸다면, 직접 효력서를 낸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갑은 헌법 제23조 제, 예, 이것이 이제 입법자가 아니라 요 규정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 효력 미치니까 우리 갑은 국민은 요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예, 요거 직접 효력서 받으시고 유추 적용설도는 간접 효력설 나와요. 유추 적용설도는 간접 효력설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요것이 현재 중요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맨 처음에 대법원은 학설을 갖다가 직접 효력서를 취한 경우도 있고 직접 효력서를 취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서. 혹시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 비 나오죠? 이것을 위헌무효설이라고 해요. 혹시 용어를 바꿔서 위헌무효설,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 그렇죠? 예, 이거, 그렇죠? 이거 학설 이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직접 효력설. 우리 국민에게 그 효력이 직접 미친다.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유추적용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뭐, 직접 효력설 취한 경우도 있고,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 취한 경우도 있고, 유추적용설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추적용설, 간접효력설을 갖다가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류적 판례가 유추적용설이에요. 네, 간접효력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처음에 여기서 집중됐어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방침규정설, 위헌무효설, 입법자에 대한 효력설,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 각각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물어봤고, 유추적용설에서 유추적용설의 근거. 이게 무슨 말, 왜 간접효력설인가 봐보세요. 이렇게 된 경우, 이 값은 헌법 제23조 제1항 규정 2항 3항 있는데, 이 값은 결론적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항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항을 직접적 근거로 하고, 근거로 해서,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3항은 간접적 근거로 해서, 간접적 근거로 해서 이 값은 행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유추적용설. 이 값은 행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헌법 제23조,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근데 그 직접적인 그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은 이 제1항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이고, 요 제23조 제3항은, 간접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간접적이고 유추 규정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예전에 나왔던 질문인데 유추 적용설에 한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적 근거로 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을 간접적 근거 규정에서 행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린 질문 나왔어요. 밖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여기 그 내용을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87쪽에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이 있죠? 여기에서 좀 보시면 개설 파트 봐보세요. 방가를 1번 손실보상의 요건이 있죠? 다시 한번 손실보상의 요건. 요걸 갖다가 분설한 거예요. 23조 제3항을. 예, 보시면. 손실보상의 요건,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침해다. 그죠? 그 다음에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다. 의도적이 돼요. 그쵸? 왜요? 공공 필요하니까. 의도적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제약을
그 사회적 제약을 넘는,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상 규정이 있어야죠. 보상 규정이 각 개별 법률에 있어야 돼요. 보상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상, 우리 사업 시행자는 보상 못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건 다 봤습니다. 그러면 588쪽에 그 내용이 많아요. 아, 재산권 보장의 방법. 사유재산권 보장이죠? 사유재산권 보장인데, 아, 재산권 보장의 방법, 존속 보장과 가치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 내용을 갖다가, 뭐, 개념 정도만 보겠죠. 개념 정도만. 자,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존속 보장. 아, 동남 1번. 존속 보장이란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 자체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존속 보장이란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 자체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에 따르면 국민은 보상의 문제 이전에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가치보장 동남 1번 보세요. 가치보장이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가해지는 경우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됐죠? 예. 자,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관계 양가를 4번 보세요.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우열에 대해서 다수설은 재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존속보장이 가치보장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죠? 존속보장이 가치보장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다음에 손실보상의 구축 요건에서 공공필요 쭉 나오죠? 예, 여기 내용 쭉 보시고 여기 이제 그다음에 관련 판례에서 여기에 공공필요성을 긍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꼭 보시고 그다음에 방가라 2번에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침해 있죠? 예, 쭉 보시고 넘겨보세요. 590페이지 나머지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가라 3번에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다.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입니다. 이것도 재산권에 의해서 양가로 1번과 한게 대해서 동그라미 2번과 3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재산권의 종류는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가리지 않고 공법상 권리인가 사법상 권리인가도 묻지 않습니다.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공권과 사건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다만, 이 중요하죠. 다만,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 가치에 의하므로 영업 기회, 이득 가능성, 지가 상승 등과 같은, 자, 밑줄, 기대 이익은 여기에 재서 제외됩니다. 기대 이익, 예상 이익은 보상 안 해줘요. 예, 기대 이익, 예상 이익은 제외됩니다. 또한, 토지의 자연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별표 3개죠.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재산적 가치, 뭐 토지 등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야지, 토지의 자연적, 문화적, 순수한, 토지의 자연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보상 안 해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해줘요. 요거에서 동그라미 3번 별표 3개여시고, 그 다음에 뭐 양가로 2번, 3번 쭉 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591쪽에 관련 판례 봐보세요.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죠. 예. 방가로 5번 특별한 희생이 발생. 여기서 이제 그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에 대해서 학설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이것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넘는 손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론이 있어요. 독일의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 법조문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제23조 제1항 봐보세요. 우리 관련 551조 하단에 모든 국민이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보세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그에 대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 제23조 제3항 봤습니다. 1, 2, 3항, 제1항, 제2항, 제3항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내용이 좀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솔 판례가 특별한 희생, 재산상 손실 중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상 손실 다가 아니라, 이 재산상 손실 중에서, 여기 보세요. 사회적 기속, 제약 또는 기속 구속 같은 말이에요.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 그러니까 지금, 손실 보상하죠? 보상은 뭐만 돼요? 보상은 이것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죠? 이거 안 해줘요. 보상 이거 없어요. 요것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보상. 요건 보상이 없죠. 그러면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이에 대해서 이제 경계이론 있고 분리이론이 있어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독일에서 주장되고 있고, 현재 우리 대법원은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학설이 좀 내용이 좀 많은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처음 나왔던 것이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이 개념 정도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오고 그 전 단계는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 대법원은 경계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 바꿔서 틀린 점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경계이론 이렇게 틀려요. 대법원은 분리이론 틀립니다. 이거 처음에는 여기 나오다가 지금은 개념 정도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이거 내용은 뭐 많으니까 우리 이론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또그 내용도 좀 복잡하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해서 제가 좀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용까지는 상세히 알수 없어요. 우리 9급에서는 시험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7급 하시는 분들은 좀 내용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많은데 592쪽, 593쪽 쭉 읽어보시고 594페이지 보충학습 좀 봐보세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도피해서 해놓고 있거든요. 나머지 내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계이론 같은 경우, 그죠? 재산권의 내용 한계 규정과 공용 침해의 구별 기준.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거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좀 독일 이론인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렇다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다우설은 현재 경계이론을 치타가고 있고, 판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경계이론,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을 치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용 맞춰서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항과 2항이죠. 요 두 가지. 이것은 재산권의 내용 한계 규정이에요. 재산권 내용 한계 규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헌법 제23조 제3항은 이거 뭐예요? 공용 침해 규정. 아시겠죠?
헌법 제23조 제1항과 2항은 재산권 우리 보시면 재산권의 내용과 그 한계 규정이죠. 한계 규정이고 요 3항은 공용 침해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제를 하고 그러면 경계 이름 보세요. 요 헌법 제23조 제 1항 및 2항, 2항, 1항과 2항과 이 3항의 관계인데, 이것은 봐보세요. 침해의 정도 및 효과에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침해의 정도 및 효과. 근데 분리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그 재산권의 내용 한계 규정과 금융침해의 구별 기준에서 침해의 형태와 목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재산권의 내용 한계 규정 1항과 2항이죠. 이거 그거 보시면 경계 이론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제약에 관한 규정, 보상 필요치 않다고 보죠. 이런 경우는 보상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공용 침해 규정 이 3항이죠. 3항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건 보상이 필요하고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 규정이고, 그래서 보상이 필요하고, 기원은 독일 연방행정법원이고, 그 다음에 분리이론 봐보세요. 이때 재산권의 내용 한계 규정 봐보세요. 그래서 입법자가, 보세요. 1항과 2항을 말하는 거예요. 입법자가 장래를 향해 추상적 일반적 형식으로 규율하는 규정이고, 비례 원칙 위반의 경우 보상이 필요하다. 그죠? 보시면 틀린 점이에요. 우리 그 경계이론에 의한다면 1항과 2항에 해당하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규정에 해당하면 보상이 필요치 않죠. 여기 제3항에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는 손실 보상이 필요한다. 이것이 경계이론이고 분리이론 같은 경우는 1항과 2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규정이라 하더라도 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중에서 비례 원칙이 위반이 있는 경우, 이때는 보상이 있다고 봐요. 보상이 있다고 봅니다.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용침해 규정, 요 3항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계이론과 차이점은, 분리이론은 제1항과 2항, 1항과 2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규정에 있어서도, 자,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손실 보상이 필요하고,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보상이 필요치 않겠죠. 1항과 2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규정에서도 비례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이때도 보상이 필요하다.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보상 필요치 않겠죠. 그런데 1항과 2항에서도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3항 봐보세요. 그러면 공용침해 규정.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적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이니까, 그죠? 요 조항. 요 조항이니까 특별한 희생이 해당되죠. 손실 보상이 필요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원은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인데 비판점. 여기서 이제 경계이론은 특별 희생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 분리이론은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 제한까지도 우리 공용 제한 있죠. 이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일하고 약간 달라요. 법 규정이 법 규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갖다 독일 이론 경계이론과 이 분리이론을 갖다 관찰시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학설을 그것도 많습니다. 학자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요걸 지지하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난이도 있게 시험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 중심에서 요거 내용 갖다 한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줄여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594페이지에 여기 참그 59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헌법재판소의 태도 요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분리이론의 수용 이거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구분 기준에 관한 학설 경계이론에 따른 경우 형식적 기준설이 있고 실질적 기준설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기준설 한다면 자 여기 이제 학설 보시면 개별행위설 특별희생설이 있습니다. 요 개념 정도 이제 보시면
요, 그 다음에 실질적 기준서류과 함께 예전에는 한번 그 7급에서 행시에서 좀 나왔지만은 우리 9급에서까지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좀 문제가 학설도 많이 될 때도 있고.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는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형식적 기준서류에서 여기, 그죠? 기준 봐보세요, 기억반. 이것은 피해자의 인적 범위, 피해자의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겁니다. 즉,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 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특정인 또는 제한된 범위 내의 자에 대한 침해만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이건 개별 행위설과 특별 희생설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질적 기준서 보세요. 이것은 기준 봐보세요. 공용 침해의 실질적 기준, 즉, 침해의 본질성 및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희생설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학설에서 보호가치설, 특히 수인한도설 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 사적 효용설 칠 것이고, 2번 상황구속성설. 제가 상황구속성설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형식적 기준서에서 특별희생서 B죠. 요거 이제 바로 이제 독일 연방 최고법원의 견해고 좀 내용 받으시고. 그다음에 상황 고속성설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기준설 중에서 상황 고속성설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합헌적 근거로 든 이론이에요. 다시 한번, 이 학설 중에서 상황 구속성설, 헌법재판소가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한 합헌적 근거로 들고 있는 학설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요거 좀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각 토지는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파주 지역은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목이죠. 길목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땅을 사놓으면 앞으로 그죠?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겠죠. 지금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많이. 근데 더 이상 이 경기도 파주 지역을 갖다가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공공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땅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 투기 억제 및, 또 현실적으로 이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공공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되면 도로도 많이 나고 또 도시가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죠? 중간지역이니까 길목이기 때문에 토지 효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실수요, 토지의 실수요, 가수요는 뭐야? 투기죠. 가수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실거래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합니다. 이때 토지 허가 거래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 지역. 요거하고 강원도 산골에 있는 그 토지하고 똑같이 그죠? 100제곱미터 똑같이 100제곱미터의 이 토지가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까? 동일한 가치 있지 않죠? 심지어는 강원도는 아직 산골에 가보면요 땅그 평당 뭐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근데 경기도 파주 지역은 좀평뭐 우리가 평당 뭐 굉장히 많이 뭐죠? 평당 엄청납니다. 평당 천만 원씩 하죠. 이와 같이 토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이그 파주에 있는 토지하고 강원도 산골에 있는 토지, 혹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취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토지는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서 법적으로 구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상황 구속성설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적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지지되고 있다. 요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절충설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상 규정이 존재 나오죠?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597페이지에도 관련 판례에서 분리 이론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 저당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 나오죠? 요 내용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난이도 있게 되면 요 판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잘안 나와요. 그렇다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지. 지금 이제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요거는 우리 헌법, 그죠? 헌법에 이제 여기 이제 완전보상, 정당보상과 한게 돼서 요 나온 겁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죠. 자, 597페이지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헌법 제23조 이제 정당보상의 의미가 뭐냐? 학설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이 있어요. 그 완전보상설 보시면 제가 아까 시가에 의한 보상. 시가는 시장가치에 의한 보상이죠. 보시면 완전보상설 통설 보세요. 통설 판례입니다. 피침해 재산의 완전한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인 바. 그죠? 다만 완전한 가치의 의미와 관련해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을 완전히 보상하면 된다는 견해와 손실의 전부를 보상하여야 함으로 부재적 손실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상당보상설은 상당보상, 재산권의 사회적 공공성과 침해 행위의 공공성에 비추어서 사회 국가 원리의 바탕을 둔 기준에 따르는 적정한 보상 이면 족하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완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그 사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 보상을 하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현행법은 완전 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보상. 우리가 이제 50헌법은 상당 보상이 있어요. 다음 40헌법 상당 보상이 있죠. 지금 그 50헌법, 60헌법 구분 기준에서 좀,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냥 우리 일반적 견해에서 하죠. 뭐, 합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문제, 뭐, 좀, 전혀 다른 내용이겠지만은, 50헌법, 우리 일반적 견해에서 50헌법에 한다면 이거 상당 보상이 있어요. 근데 현행헌법은 60헌법은 정당 보상이 됐죠. 이 정당 보상은 완전 보상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 50헌법은 상당 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정당 보상, 완전 보상은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라고 있었잖아요. 시가, 우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 그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법부의 태도, 뭐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완전 보상설. 자, 정당 보상은 완전 보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어서 넘겨보세요. 598페이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 공용수용이고 쭉 나와있죠? 보세요, 여기. 개설 파트에서.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 보상.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고, 부대적 손실의 보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 없거든요? 없잖아요. 각 개별법이 있는데, 토지. 손실보상 중에서 토지에 관해서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통법이죠? 이 공통법이 토지에 관해서는 일반법이에요. 토지에 관해서만. 행정상 손실보상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법은 없지만, 토지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지에 관한 보상법, 공통법은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 보상이 원칙이고 부대적 손실의 보상까지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보상에서 광의설, 그렇죠? 여기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 보상뿐만 아니라 부대적 손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다우설입니다. 양가로 2번 중요하죠? 자, 손실보상에서 개발이익, 예상이익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개발이익과
개발이익 또는 예상이익은 손실보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것이 헌재의 견해입니다. 대법원의 견해죠. 여기에서 이제 요거 꼭 알아두시고 관련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당해 사업으로 발생한 그 개발 이익은 배제하는 것은 합헌이에요. 근데 다른 이 현행 그 당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에요. 예,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 판례 두 번째 봐보세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 재산적 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세 번째, 그렇죠? 예. 또 이거 좀 보세요. 손실 보상액 신청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중요하죠. 이거 잘 나와요. 이런 판례가 중요한 것이죠. 뭐, 나오지도 않는 판례 많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 나머지 처음 안 나오는 판례도 많이 하십시오. 처음 나오는 것만 해야 돼요. 그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 나오지 않는 판례 다 공부합니까? 교재에 있는 것만 해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시지가에 의한 개발이익이 배제도 합헌이라고 봐요. 공시지가에 의한 개발이익이 배제도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 중요하고 개발이익이 환수 내용 봐보세요. 쭉 읽어주시고 넘기셔서 600페이지의 가운데 부분 손실보상의 내용 나와요. 나오죠? 자, 방고로 1번 보상 내용의 변천. 대인적 보상에서 대물적 보상으로. 대물적 보상에서 생활 보상으로. 현재는 대물적 보상이 원칙이에요. 현재는 대물적 보상이 원칙이고 여기다가 생활 보상을 규정하여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생활 보상은 여러분들 생활 보상은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헌법 제23조 제3항 보세요. 어디 생활 보상 나옵니까? 안 나오죠? 현재 대물적 보상이 원칙이에요. 대물적 보상 원칙입니다. 대물적 보상이 원칙이고 정당 보상이죠. 완전한 보상. 시가에 의한 보상.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시가에 의한 보상이 원칙이에요. 이때, 그죠? 보상은 부대 손실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이게 완전 보상이지 않습니까? 정당 보상, 완전 보상. 그 다음에 601쪽에 재산권 그 보상에서 양가로 1번부터 쭉 내용 봐보세요. 예. 토지 보상 있고 양가로 2번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인정되죠?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으로서 뭐 건축물, 농업, 권리, 잔여지 다 보상됩니다. 이전비. 그다음에 602쪽에 일실 손실. 요 개념 정도. 지금은 예전에 뭐 행뭐 7급 뭐 행시에 나왔지만은 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냥 읽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방금 한번 다시 한번. 정신적 보상, 위자료 청구권. 자, 행정상 손실 보상은 생활 보상을 포함해서 전부 다 위자료 청구권 인정 안 돼요. 중요합니다. 방가로 4번에 생활권 보상 있죠? 이때 의 등장 배경 보시고 생활 보상의 개념이 광의설이 다우설이에요. 광의설. 이거 같이 볼게요. 광의설. A번 보시면 공용 침해 이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서 협의 생활 보상 외에 부대적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여 생활 보상으로 보는 입장이 다우설의 태도입니다. 받으시고 자 생활보상을 갖다가 넓은 의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부대적 손실을 그죠? 부대적 손실 이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광의설입니다. 그다음에 쭉 내용 봐보세요. 보시고 604쪽 쭉 나오네요. 아주 내용 예. 쭉 보시고 읽어보시고 606쪽에 다시 한번 맨 위에 생활보상에서 정신적 보상 인정돼요? 위자료 청구권 인정 안 되죠? 요 시험 두세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606쪽에 동그라미 4번 간접 손실의 보상 사업 이 간접 손실의 보상 사업 시행지 외 손실의 보상 같은 말이에요.
사업 시행지 외 손실이 보상, 여기서 간접 손실이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도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예, 608쪽 봐보세요. 제4절에 행정상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 절차. 그죠? 예. 여러분들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자, 우리, 자, 손실보상, 보시면 이거 봐보세요. 손실보상의 방법, 불복 절차. 손실보상의 방법, 보상의 기본 원칙. 현금 보상이 원칙이고, 그죠?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입니다. 금전의 지급 방법은 선불, 개별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로 있는 거 후불, 일괄불, 분할불은 예외적인 거예요. 자, 그죠? 이렇게 놓고 예, 받으시고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 손실보상의 방법이 원칙이 뭐라고요? 현금보상의 원칙이죠. 자, 이 손실보상의 방법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손실보상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현금보상 원칙이 있어요? 없죠? 예, 규정 없어요. 다음 중 다음 중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손실보상의 방법이 답이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그 밖의 방법. 자, 현금보상이 원칙이죠? 근데 이 이외에도 공통법에 의한다면 공통법, 토지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행정상 손실보상 전체 일반법이 아니라 토지 수용에서, 토지 보상에 있어서만 일반법이에요. 현물보상, 채권보상, 매수보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의 방법 헌법 제23조 제3항에 안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서 나머지 내용 쭉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611페이지에 예, 610페이지에 손실보상액이 결정. 요 나오죠? 610페이지 봐보세요. 두 번째, 손실보상액이 결정. 당사자의 협의. 요거에서, 자, 필요적 전치절차 있고, 양가로 2번 별표 3개죠. 자, 우리 공수법에 의한다면, 토지 수용이 있어. 공용 수용이죠. 토지 수용이 있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 이 협의 법적 성질이 뭐냐? 우리가 제1편에서 행정법 통론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는 뭐라고요? 사법 관계.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 관계가 됩니다. 예죠. 그래서 이에 대한 타점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양가로 2번 별표 3개.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행정청의 재결 또는 결정 나오죠? 위원회 등의 재결. 양가로 2번 사업 시행자만 재결 신청 가능하고, 방가로 3번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소송에 의한 보상액 결정 봐보세요. 자, 당해 법률이 손실보상 자체권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액 결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자, 이건 예외적인 경우죠. 당사자는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송에 의해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소송의 형태는 뭘까요? 다수설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보죠. 하지만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한다. 중요하죠. 자, 아까 제가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에 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권으로 보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즉 행정소송에 의한 것과 꼭 암기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송 형태 봐주시고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 있죠. 요거 그대로 연결된 거죠. 방가로 1번, 2번 있죠. 방가로 1번, 2번 있고, 방가로 3번 봐보세요.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수용 재결이 대상인 경우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처분,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 하고 넘겨보세요. 612페이지 다시 한번 동그라미 2번 보상금 증감이 대상인 경우
행정소송정보라고요? 당사자송. 즉, 공법상 당사자송에 의합니다. 이건 앞에서 다 봤던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밖의 손해를 위한 정보제도 끝내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으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